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굉장히 저도 처음 해보는 건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보시면 굉장히 귀엽다라고 할 정도의 거북이 부화 영상 겸 사육 방법인데요. 이 친구는 제가 직접 상담받은 게 아니라 구독자분께서 우리 한국에서 부화율이 굉장히 적다고 알려져 있는 네로브릿지 머스컷 터틀이라는 친구를 진짜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많이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저에게 지원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오신다고 하는데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렛츠기릿! 우와, 저 여러분들 드디어 만났습니다. 지금 얘는 부화 시작했네요 벌써. 와, 그리고 여기 친구들은 아직 부화하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데려가서 여러분들 보여드릴 친구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벌써 파각을 시작을 했습니다. 안녕, 야, 좀만 있으면 세상 볼 수 있겠다, 야. 와, 오, 이 친구들은 일찍 부화한 거예요? 얘네들은 한 두 달 반 정도? 와, 된 아이예요, 이 친구는. 얘는 진짜 눈이 너무 매력적인데요? 와, 야, 뭐야, 눈 초롱초롱해. 이거 다 부화시키신 거예요? 네, 집에서 부화를 해가지고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데려왔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데리고 오고 한 2시간 흘렀나 처음이랑 조금 다르게 조금 더 파각이 됐습니다. 조금 촬영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이 꼬마 거북이를 받은 지 약 12시간에서 한 15시간 사이가 흘렀습니다. 얘가 지금 눈도 떴어요. 귀엽죠? 눈 똘망똘망해서 쳐다보고 있어. 언제 나올 거냐 너?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촬영은 거의 3일째는 했는데 꼬부기가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분양해 주신 우리 두원님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니까 경험상 이렇게 됐으면 난항은 흡수가 다 돼 있을 거라 해서 살짝 깨보라고 하는데 혹시나 해서 난항이 흡수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꼬리랑 뒷다리 쪽을 머리를 비춰가지고 노란 색깔 있으면은 난항이라고 해서 난항이 있으면 깨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투명한데? 갑자기 나오려고 해요. 야, 방금 앞다리 두 개 나왔는데? 야, 너 나올 수 있지? 너 지금 너 일부러 안 나온 거지? 너 난항 흡수 다 된 거 알거든? 너 거의 9일째거든? 옳지. 지금 이 정도 끼었더니 친구가 나올랑 말랑 합니다. 와, 나왔다. 어, 뭐야, 너무 귀여워. 너무 작은데? 와, 자, 여러분들 나왔어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배꼽을 봐야 돼요. 이렇게 봐서 우와, 와, 난항 흡수 깔끔하게 다 했고 아까 보셨던 게 빈 껍데기 확실히 맞았네요. 지금 배꼽이 다치려면은 지금 거의 다쳐가는데 다치려면 하루 이틀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이 친구를 물에 넣어서 사료 부침을 슬슬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지금 파각 시작한 지 거의 열흘이 지났어요. 진짜로 엄청 오래 지났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짜잔. 아이고. 우와, 배꼽도 이 정도면 깔끔하게 거의 다친 것 같고 눈똘망똘망하니 이 친구를 이제 물에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애기 때는 이제 등갑이 살짝 잠길 정도로 물을 낮게 받아서 넣어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이름이 이제 정식 명칭이 네로브릿지 머스컷 터틀이라는 친구입니다. 성체까지 성장을 하면은 대충 배갑이 13cm부터 최대 17cm까지 커지고 최대 무게로는 1.몇kg까지 나간다고 알려져 있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거의 완투생이라서 UVB 필요 없이 사육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여과기가 있거나 사육장 큰 거에 하는 것보다 사료를 주고 이 물을 자주 갈아주는 시스템으로 당분간 그렇게 키우다가 나중에 큰 데로 옮겨주셔도 된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애기여서 잔잔한 물에서 놀 수 있게끔 조금만 통에 키우라고 하셨거든요. 환수도 편리하고요. 근데 이 친구뿐만 아니라 사실 한 마리 더 제가 받게 되었는데요. 여기 있는 친구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뱃목거북이 친구가 있었는데 그 뱃목거북이 친구는 이제 원래 분양 안 하려고 하다가 너무 찾으신 분이 있어서 제가 분양을 하게 되었고요. 이 친구가 이 자리를 잠시 채울 예정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눈이 땡글해가지고
불효야 너 미안하다. 너 물 났네. 스킨헤드진이랑 해라. 여기에서 청개 잡고 땅 많이 잡아. 이렇게 주면요 애들이 잘 받아 먹어요. 오, 보이세요? 진짜 잘 받아 먹습니다. 저 큰 거를 한 방에 이렇게 잘 받아 먹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서식지가 이제 과테말라나 이제 멕시코, 그러니까 남미 쪽에 서식을 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머리가 대체적으로 커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머리가 좀 큰 편이고, 큰 먹이도 이렇게 꿀떡 삼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자연에서는 물고기나 수초 이런 거 뜯어먹어서 살아가고요. 물 밖으로는 거의 안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아, 이런 친구들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다가 방생하고 풀어주면은 우리나라에 적응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기 표를 보시면 이게 멕시코 기후예요. 얘네들 서식지인데 얘네들은 이 온도에서 살아갑니다. 최소 23도 이상에서 살아가고 최대 29도의 사계절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을만 돼도 굉장히 추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죠. 그리고 이 아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료를 물에 넣어 놓거나 하면 냄새를 맡고 먹어야 하는데요. 처음에 잘 안 먹으면은 이제 냉동 미꾸라지 살을 주거나 아니면 냉장을 줄 예정이고요. 그래서 사료 부침이 잘 되는 종이라고 하니까 얘가 좀 싫어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되게 독특하게 우리나라 자라나 그리고 남생이는 이제 동면을 하잖아요. 모든 야생동물들이 동면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얘네들은 멕시코는 23도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저울 때 온도가 29도 이렇게 올라갈 때는 반대로 동면이 아닌 하면을 합니다. 여름에 휴식을 취하는 건데요. 이제 뻘이나 진흙 같은 거에 들어가서 하게 되고요. 또 건기가 1월에서 3월쯤이 건기가 많더라고요. 그쯤에도 이 친구들이 땅에 파고 들어가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의 사육 온도는 24에서 높게는 28도인데 보통 25도 전후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너무 춥고 여리기 때문에 끈 통에 넣진 못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사료 부침을 하고 나중에 좀 더 넓은 곳에 키울 예정이고요. 근데 이 친구들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분양 가격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60만원에서 뭐 적게는 50만원, 비싸면 뭐 70만원까지 나가는 네로우 브릿지 머스크 터틀인데 저한테 두 마리를 이제 무료로 분양을 해주셔서 더 책임감 있게 더 잘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귀여운 반면에 좀 싸한 편이라서 여러분들이 만지시거나 그런 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요거 박두원님 요거 지원해 주신 분의 이제 블로그의 사진들인데요. 여기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이쁘게 사육하시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것 같고, 아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알에서 태어나는 친구들 도마뱀뿐만 아니라 이 거북이들도 이제 난항이라는 게 빨리 조기 부화를 하게 되면은 여기 사진에 보인 것처럼 이렇게 달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이제 난항을 결국에 흡수하겠지만 배꼽이 아물기 전에 어느 정도의 이제 오염 물질들이 이제 배꼽을 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염증이 날 수도 있고 긁히거나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 부화 기간을 최대한 지켜서 알 껍질을 미리 까지 않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온 지 별로 안 돼가지고 또 엄청 많이 먹였더니 고새 컸네요. 지금 보시면 이 정도 비교 되고요. 지금 체형이랑 이런 거 봤을 때는 거의 흡사하지만 색깔이 좀 변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변이가 좀 있는 친구들이기도 하고 배갑을 보면 이제 다 크면 이게 배꼽이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은 이렇게 생긴 네로우 브릿지 지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한번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와 다르게 조금 분위기 전환을 하자면 이 친구들은 제가 이제 손님분들에게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파양을 받고 제가 이제 입양을 하게 된 친구들입니다. 보면은 이제 커먼 머스크 그리고 레이저백, 커먼 머스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세줄 모드까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사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물거북이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를 때는 굉장히 작고 귀여워서 많이들 기르시는데 나중에 커지면서 많은 파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꼭 사육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태어나서 굉장히 이쁜 아이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책임감 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부채꺼나 이 친구들도 너무너무 귀엽죠?